고요. 뭐 서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 단지의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뭐 한 뭐 100대 1 수준은 뭐 세 자릿수는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나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 9억 이하에 들어가는 서울의 자치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평균 매매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가 있다, 집을 산다, 아까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 한다라면 요 지역들보다는 숫자가 표기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좋아요. 25개구 중에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같은 경우가 한 5억 정도 수준,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서, 구로, 금천, 관악도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수준이고요. 종로 또 한 8억 이 안에서는 높은데 여기서 이제 피한 곳들이 있겠죠. 이쪽으로 보면 마포구, 그 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강동, 송파, 그 다음에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요 정도가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주변 단지 시세들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요 지역들보다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차익 실현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의 시세들 좀 확인들을 해보시고요. 종로가 한 8억 5천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서대문도 한 7억 6천 정도 되니까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된다라면은 요 지역들도 뭐 9억을 돌파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별 비중을 보듯이 아까에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지역들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6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비중은 점점 줄고 있어요. 결국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면 집을 못 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의 어떤 뭐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안 나온다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거래에 대한 비중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과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들이 회복하면 그곳에서는 이탈이 되고, 또 이런 지역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도심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구매 여력을 좀 갖춘 그런 것들은 이런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득 대비했을 때 집값들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서울은 뭐 20이 넘는 수준이니까 1억에 대한 그 연봉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부부가 두 명이나 하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한 10배 수준이라고 하면 한 20억까지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서울은 한 20이라고 하면 한 40까지도 살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 소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고소득이나 소득이 좀 더 높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주변의 주택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서울로 본다라면 뭐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또는 여의도, 뭐 경기 남부 하단 쪽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소득 뭐 이런 것들을 합친다면은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수준의 그 주택들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투자를 임하시는 분들이 상담하고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본인이 저축한 그 금액까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도 선까지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양 일정 같은 경우도 미입주가 되는 사연들이 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이 됐다.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이 확보가 안 됐다, 세입자가 미확보됐다, 분양권 매도가 지연이 됐다, 요 내용들이 주요 미입주의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시장을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기존 주택이 매각이 지연이 된다는 건 아까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거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잔금 대출에 대한 그 미확보 및 그다음 세입자가 미확보가 됐다라면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아까
직장하고 가까운 곳들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소득을 통해가지고 임대료도 들어오니까 그런 지역들 보시면 되고요. 분양권 매도에 대한 지연이라는 거는 결국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들은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중공업 미분양이나 미분양 주택들의 어떤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되는 곳들, 뭐 이런 지역들은 좀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경기, 서울, 충북 이 지역 외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 아마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경기, 서울 빼고는 웬만한 곳들 분양권 다시 재매각하는 게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던져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빨간 선이 0이거든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란색 인천 빼고는 그래도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지금 전국은 0.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서울은 0.25. 가장 그 높은 지역이에요. 전세 가격이.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세 가격이 다 오른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0.09이기 때문에 인천에 아까 세입자 미확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지역들, 뭐 이 지역들은 지금 세입자 미확보에 대해서 잠금 뭐 어렵거나 또는 역전세라든지 또는 뭐 깡통으로 된 전세들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권에 있는 것들,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으로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경기권하고 서울권 같은 게 괜찮은데 인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재테크 또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 뭐 이런 시기는 뭐 점점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1분기 정도에는 투자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도 지금 상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수요 같은 경우는 아마 금리 인하가 좀 그 현실적으로 보였을 때 그때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격의 기준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출 같은 경우를 받는 그런 뭐랄까요 자기 부담에 대한 그 돈들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지수잖아요. 이런 그 신규 취급에 대한 코픽스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다가 이런 뭐 금융권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한 3번 정도 있을 거다라는 미국 발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그 3.84로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면 뭐야 그 대출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고정금리에 대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고정금리에 대한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점점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좀 높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기준 그 변동금리를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 낮아진다라면은 본인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지금 변동금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이제 투자 시장으로 접목을 해본다면 변동금리에 대한 이런 추이라든지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있겠다라고 뭐 해석들을 해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도 서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점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4.49로 그 다음에 신한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은 지금 대환대출 관련돼서 앱을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상품 할 때 여행 가실 때 최저가들 많이 검색하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 대환대출 좀 그 대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싼 데를 막 찾으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사들도 결국은 수요자들이 이탈되고 거기에 어떤 금융을
그 파킹을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막 가격을 낮추면서 서로 경쟁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곳에서는 뭐 보도에 보니까 역마진까지도 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금리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소비자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대출 금리가 역마진으로 하면서 대출들을 해줬잖아요. 그만큼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어떤 자산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 은행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금리도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비중도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픽스도 지수가 점점 뭐 투자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품들이라든지 투자들의 방향을 봤을 때는 재건축보다는 다른 상품들을 좀 보는 게 좀 현실적이다. 물론 내 집을 갖고 있고 거기 재건축 단지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뭐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투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아직 유인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